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뇨병, 뭐 우울증, 불면증 이렇게 다 말씀 강의를 드리겠지만은 이 자가 면역증 지금 잘 들어야 돼. 응? 잘 들어. 자가 면역성 질병. 이라는 병이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걸리는 병이고, 참 옛날에는 참 희귀한 병이었는데, 요즘은 참 많이 걸려요. 자가 면역이라는 병은 뭔가? 자가 면역. 자,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면역세포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혈구라고 부르는데, 그 백혈구 중에 제일 중책을 맡고 있는 백혈구가 무슨 세포라고 그랬어요? T세포라고 그랬어요. 이 T세포는 암세포가 여러분 몸에 생기면 암세포를 책임지고 죽여주는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약한 바이러스, B형, C형, 에이즈, 뭐 조류독감 이런 바이러스들이 몸속에 들어올 때 이런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중요한 면역세포를 이렇게 하얗고 동글동글한 세포, 그 바로 T세포라고 부릅니다. 아주 골치 아픈 곰팽이가 감염이 돼도 그 곰팽이를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다른 면역세포들은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면역세포를 이 T세포라고 합니다. 이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면역세포들은 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나는 어떤 존재다를 잘 알아. 그러다가 나하고 나로부터 조금만 뭐예요? 변질된 것이 보이면, 나 아닌 것이 보이면, 그러니까 암세포도 본래는 내 세포였는데, 그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 내가 아닌 세포로 변질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T세포가 금방 알아봐요. 알아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면역세포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요. 그리고 바이러스나 이런 곰팽이나 이런 것들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 아닌 자아가 아닌 누구? 타인이야. 그렇죠. 타를. 그래서 면역세포들은 다 타가 면역적입니다. 타가 나타나면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나타나면 그거를 공격해서 결국은 나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가 면역병이란 무슨 병이냐 하면 이 T세포가 변질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T세포가 왜 어떻게 변질이 됐나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변질이 돼가지고 이 변질된 T세포가 본래 정상적인 T세포는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남만 타만 공격하는데, 이 T세포가 변질이 되면 남도 공격을 하지만 난데없이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해? 나를 공격하도록 T세포가 변질된 그런 상태를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의학이 별로 요즘처럼 그렇게 아주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의 몰랐어요. 뭐 이게 무엇 때문에 생기는 병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가 면역성 질병 중에 아주 흔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얼마나 환자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이 변질된 T세포가 공격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T세포도 이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왜 이 무릎 관절이 벌게지고 둥둥 붓고 그런단 말입니다. 염증이 생겼어.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의사들은 T세포가 관절 조직을 공격하고 거기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관절이 둥둥 부으면 여기 이제 물이 고이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바늘을 찔러가지고 그 물 같은 걸 빼내서 뭘 찾으려고? 무슨 병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염증이 생겼나? 이 균을 찾으려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무균이야. 균은 안 나와요. 참, 그래서 우리 의사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빼거나, 거기에 이제 조금 조직을 떼내가지고 현미경을 이렇게 보면, 아, 이 T세포들이 꽉 모여있는 거예요. 그치, 우리 의사들은 그 T세포가 관절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서 소위 관절염을 일으켰다고는 상상을 뭐예요? 못했던 거예요. 그 얘들이 왜 여기에 꽉 모여있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T세포들은 변질이 돼가지고 그 관절에 꽉 집합해가지고 그 관절 조직을 공격하기 위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자가 면역성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왜 생기는지.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 아하. T세포들이 이게 이 환자 자신의 조직에 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구나. 이런 건 이제 우리 의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돼 가지고 나중에 점차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의사들이 왜 이런 병은 왜 생겼을까? 도무지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던 것들이 많은 경우에 이 T세포들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병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병을 나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 즉 자아를 공격한다 하는 그런 병이라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이런 병은 참 이상한 병인데 하는 병은 거의 전부 다가 자가 면역성 질병. 자, 이 자가 면역성 중에 병 중에 제일 많은 병이 이제 압도적으로 관절염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염.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 그래서 이게 벌게지고 갑상선이 부어오르고, 이런 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각 부위마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이 생기는데 조사해 보면 다 뭐예요?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요즘에는 이 젊은 여성들이 탈모증이 많아요. 소위 원형 탈모증이라는. 그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 빠져서 나중에 보면 뭐예요?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그래서 모자 쓰고 다니고 뭐 그런 여성들이 꽤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변질된 T세포가, 이 모근 세포로 올라가가지고, 그 머리털을 자라게 하는 뭐예요? 근, 뿌리 있죠? 그 뿌리를 공격하니까, 머리털이 여기에 박혀 있지를 못해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원형 탈모증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아이들은 당뇨병이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난데없이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나. 어린 아이들이 4살, 5살, 6살, 뭐, 7살, 8살, 요즘은 제가 지난 기회인가 봤는데, 20대 후반이 돼가지고도, 20대에서는 당뇨병 안 생기게 돼 있거든요. 특히, 7살, 8살, 어떻게 당뇨병이 생겨요. 그런데도 당뇨병이 생긴 어린이들이 있어. 자, 그러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생겨. 자, 인슐린은 뭐 하는 거냐? 보면,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세포 핵이 있고, 핵 안에 뭐가 있어요? 예? 네? 염색체. 벌써 잊어버렸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염색체 안에? 네,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포는, 이 모세혈관과 접해 있습니다. 모세혈관. 그래서 이 모세혈관 안에 이런 당분, 혈당이 녹아 있습니다. 혈당.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런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 같은 구조.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당이 이 세포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열리면, 여기 피 속에 있던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피 속에 있는 산소가 들어갑니다. 산소.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혈당은 자동차 엔진으로 치면, 뭐가 같으냐면, 휘발유나 같은 거예요. 연료예요, 연료. 그래서 들어갔는데, 요 문이 열려야만 혈당이 들어가요. 산소는 문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는데, 이 당은 분자 구조가 더 크기 때문에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요 문을 열게 해주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이 되냐면, 췌장에서 생산이 돼요. 췌장. 췌장에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켜지면,
인슐린이 생산돼가지고 이 초인종을 꼭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 문이 딱 열려요. 그러면 피 속에 있는 당분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엔진은 뭐 하는 데요? 자동차 엔진도 휘발유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와서 거기서 휘발유가 어떻게 연소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타서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인슐린이 췌장에서 생산 안 되면 뭐가 안 열릴까요?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면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리면 모세혈관 속에 있는 당분,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결국 피 속에 뭐가 자꾸 높아집니까? 혈당이 높아져. 그래서 혈당이 높아진 상태를 높아지면 그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지면 이 모세혈관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 돌아가는 당분을 소변으로 내놓는 병을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는 이 변질된 T세포가 이 췌장을 공격합니다. 췌장을 공격하면 이 췌장 안에 베타세포라는 세포가 인슐린을 생산해내는데 이 베타세포만 골라서 T세포가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 아시겠죠? 그런 당뇨병, 소위 말해서 자가 면역성 당뇨는 어른들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이 당뇨병을 타입 1, 제1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잘 걸리는 당뇨병을 제2형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T세포가 왜 이 베타세포,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베타세포를 공격하는가? 왜 T세포가 관절 조직을 공격하느냐? 왜 T세포가 먹은 세포를 공격해서 탈모증을 만드느냐? 왜 T세포가 어떤 경우에는 눈물샘을 공격해서 소위 눈물이 잘 안 나오니까 무슨 병? 안구건조증이라는 병을 일으킵니다. 또는 침샘을 공격하면 침이 생산이 잘 안 돼. 그러면 무슨 증? 구강건조증. 이런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성 질병에는 아주 많은 병들이 있어요. 아, 요즘 옛날에는 한국에 없던 병인데 요즘 보면 파킨슨 질병이라는 병이 환자가 많아요. 이 파킨슨 질병은 어떤 병이냐고 하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도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면 사람 마음이 기뻐지고 그 다음에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사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나오면 잠이 솔솔 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참 좋은 물질입니다. 예. 이 물질이 생산되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춰요. 그 도파민은 어떤 경우에 생산되냐 하면,
아마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파민이 굉장히 나왔어. 여러분 세상에 그 세계 축구 연맹 순위에 68위 하던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세상에 4강까지 올라갔어요. 말이 안 돼. 우리 국민들도 뭐예요? 어디에만 올라가라? 16강에만 올라가. 16강에만 올라가. 근데 16강에 올라가니 막 또 막 도파민 얼마 나서 와! 서울시청 광장이 막 난리. 그때 막 도파민 막 무지무지 나왔을 거예요. 16강에 통과해서 이제 한 단계만 더 가면 뭐예요? 8강이야. 와, 8강이 됐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막 춤추거나 그게 이제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박에 중독되는 것이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한 몇 번 땡겼는데 뭐예요? 막 돈이 와장창 쏟아져. 그러니까, 우와! 이렇게 되면 그 도파민 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맨날 뭐 하고 싶어요? 도박장에 가고 싶어. 아시겠죠? 그만큼 이 도파민은 강력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로맨틱, 이런 거 있잖아. 그 도파민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와야, 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파민이 가끔씩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좀 무슨 맛이 있어? 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전혀 안 나오는 삶을 살다가 보면 사람이 뭐가 돼요? 도파민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게? 목석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좀 살아가면서 뭐예요? 이야, 그렇구나! 하고, 춤도 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 목석들이 많아요. 근데 목석들은, 그 도파민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완전히 꺼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석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이 사람들은 농담도 할 줄 모르고,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러고 살면은 도파민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그 없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따지는 것만 좋아하고 막 성질이 안 맞아 화내고 막 이거는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도파민을 생산을 해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뇌세포에 도파민만을 생산하는 뇌세포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도파민 필요 없이 살면요. T세포가 내 뇌로 올라가가지고 그 도파민 생산 뇌세포를 자꾸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나마도 목석인데 진짜 목석처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무표정해집니다.
이렇게 좀 웃는 표정, 이렇게 표정이 좀 다양하지 않고, 그냥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요. 웃으세요, 그러면. 근데 자기는 웃는 표정을 지었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근데 옆에서 보면 똑같은 표정.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파킨슨 지병도 알고 보면 뇌 T세포가 뇌로 올라가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만 골라가지고 죽이는 희한한 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세포들 중에 이 T세포가 참 중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면역세포가, 이 T세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변한다는 말은 뭐가 변한다는 말입니까?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면, 이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병원에 가면, 어떤 약을 줄까요? 어떤 약을 줄까요? 예, 네, T세포를 죽이는 약을 줍니다. 그런 약을 면역 억제제라고 불러요. 면역 억제제. 네. 왜? 이 T세포들이 자꾸 염증을 일으켜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T세포를 죽이잔 말이에요. 근데 T세포를 자꾸 면역 억제제를 줘서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면역력이 약해져. 그렇게 되면 암 걸릴 가능성이 뭐예요? 몇 배로 뛰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자가 면역병에 걸렸을 때 이 면역 억제제밖에 없어요. 저도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서 이 면역 억제제를 처방해 줄 때마다 영 깨끗하고,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면역 억제제를 그 환자에게 처방한다고 해서 자가 면역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 때밖에 없어.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T세포를 억제해가지고 T세포가 가서 공격을 안 하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증세만 잠시 뭐예요?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보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게, 그러면 T세포를 좀 죽여놔도 또 어떻게 돼요? T세포를, 새 T세포를 사람의 몸에서는 부지런히, 부지런히 생산해냅니다. 그러면 생산해내면 또 똑같은 T세포로 돼. 또 변해.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지금 자가 면역성 제1형 당뇨병이 생겼다. 그럼 그 말은 나의 T세포가 나의 뭐예요? 췌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은 나의 T세포가 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게 어느 시점으로부터 이 어린아이의 T세포가 변해. 유전자가 변했어. 네. 변해서 이 비정상적인 공격적인 T세포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췌장을 공격하면 그것이 그래서 공격하면 인슐린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제1형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지난번에 상환이 엄마 왔죠?
상환이 엄마 얘기 들어봤죠? 그 상환이가 걸렸던 병이 자가면역성 신부전증입니다. 그 상환이 그 당시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던 그 동기 환자 애들은 다 죽었죠. 그 상환이만 살았는데. 그 병은 뭐냐면 상환이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상환이의 콩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콩팥이 자꾸 망가지니까 신부전증에 걸리는 거죠. 신이란 건 콩팥이죠. 콩팥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게 신부전증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되면 나아요? 어떻게 되면 나아요? 첫째, T세포가 공격을 뭐요? 안 하면 나아요. 공격을 안 하면 나아요. 그러면 T세포가 공격을 안 하, 그러니까 상환이가 난 이유는 상환이의 T세포가 다시 정상적인 T세포로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상환이 같은 케이스는 절대로 안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다 불치, 가망 없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상환이는 나았다. 그 말은 상환이의 T세포 속에 있던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환이의 T세포 속에 있었던 그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화시키려면 뭐를 알아야 돼? 왜 상환이의 T세포 유전자가 변질됐나라는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고쳐줘야 상환이 T세포가 정상 T세포로 회복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상환이 콩팥을 공격하지 않으면, 그 콩팥, 망가졌던 콩팥이 회복됩니다. 망가졌던 췌장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놀라운 재생 능력이 있어요. 뭐만 잘 해주면, 기본 여건만 잘 갖춰주면, 뭐가 와서? 생명이 와서 재생시킵니다. 아시겠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거 뭐 망가진 간, 망가진 췌장, 망가진 콩팥, 이런 거 하나 좀 재생 못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제, 왜 T세포가, 왜 어떤 사람의 T세포가 나를 변질하는 그 이상한 비정상적인 T세포로 변질될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강의를 적용해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거야 박사님이 설명을 해줘야죠. 근데 저는 다 했다고. 네? 자, 여러분의 입에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뜻에 따라서 변하는 게 뭐가 변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갑시다. 유전자 변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뇌파가 바뀌죠.
내가 긍정적인 아름다운 생각, 감사한 생각에 진실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 뇌파가 알파파가 돼. 그렇죠? 그 알파파,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서 결국 내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근데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으면 네? 내 뇌파가 이상한 뇌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도 이상해져 가지고 내 T세포 유전자를 이상하게 바꾼다. 그리고 그거예요. 그러면 내 T세포가 본래는 나를 보호하던 T세포가 왜 나를 공격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T세포로 변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까? 네? 부정적 생각. 두려움. 어떤 종류의 부정적 생각? 예. 네. 자, 자가 면역성 질병은 그 T세포가 하는 짓을 딱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뭐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병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슨 뜻을 품었을 때 이 T세포가 아,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한다. 응. 라고 그 신호를 받아서 실제로 T세포가 그렇게 변질된 거. 무슨 뜻을? 뭐 뻔한 얘기 아니에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요. 그렇죠.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아, 이렇게 살 바에는 뭐 죽는 게 낫다. 너무 힘들다. 아,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뜻이 강력한 메시지가 돼가지고 뇌파를 그렇게 바꿔. 그래서 생체 전자파도 그렇게 바뀌어.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던 T세포들이 자기들끼리 몸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뭐라 그래? 이 사람이 별로 살고 싶지가 뭐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협조해 드려야 안 되겠나? 우리가 좀 변해서 좀 콩팥이나 췌장이나 이런 거를 뭐요?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증, 면역성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그 유형을 보면, 예, 어떤 유형의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 첫째,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성 중에서도, 어떤 여성이 잘 걸리냐면은, 표현을 뭐예요? 네, 말을 안 해. 안 하고 혼자서 뭐예요? 혼자서 다 처리한.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이름이 뭐죠? 태연이. 태연이를 보면 태연이는 딱 보면 참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네, 참 착하게 생겼는데, 네. 저 얼굴 표정은 참 착한데, 이 안에는 여러 복잡한 생각이 많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많아요. 많은데, 이 복잡한 생각은 저, 성격이 전혀 다른 동생이 많이 기여하고 있어요.
댄이는 모든 걸 엄마, 아버지 말하는 거, 표정, 이렇게 보고 다 파악을 해.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걸 다 파악하면 돼.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태연이 똑같았어. 근데 제 두 살 아래 동생이 있었어. 이 자식은 우리 어머니 눈치도 안 보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도 없고, 호르몬이로서, 내가 볼 때는 어머니가 불쌍해. 어머니가 우리 둘 먹여 살린다고 막, 그런데, 우리 동생녀는 막, 이거는, 저는 그런 걸 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화 안 내게 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지. 예. 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깊은 아이였어, 태연이처럼. 그렇지. 그런데, 나는 그냥 뭐 싫어, 아 싫어, 뭐 언니 막 때리고 꼬집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태연이는 엄마 아빠한테 이거를 일러 바치면 또 동생이 뭐예요? 야단 맞으면 그것도 싫어. 응. 그래서 막 인생이 편하지가 않아.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살려니까 힘들어. 아시겠죠? 어. 그, 저도, 우리 동생은, 이것저것 다 망나니야, 이 자식은. 어? 뭐, 아무나 가서 때리고, 어? 막, 이래가지고 자꾸, 막 개구쟁이야, 개구쟁이. 그래서 뭐 동네 이웃들이 뭐 얘가 유리창을 깼다든가 뭐 이런 뭐 우리 어머니가 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 저는 막 막 그 어머니하고 같이 소갈이를 했다. 그래서 제가 자가 면역 타입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 하기 전에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무릎 관절, 이 발목 관절, 엉덩이 관절, 그래서 뭐, 좀 날씨가 썬덕거리고 비만 왔다 그러면, 예, 어린애가 일곱 살, 여덟 살이가, 쫄깃쫄깃.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타입은 절대로 자가 면역병이 안 걸리냐 하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짓, 지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 안 걸려요. 응. 그러니까, 우리 태연이나 이제 나 같은 자가 면역성 타입은 하여튼 싸우기 싫어해. 아시겠죠? 그리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뭐요? 평화롭게 조용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치?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는데 그 성격 유형은 그런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성격 유형이냐고 하면, 그렇게 이제 남자도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거 보면 상당히 여성스러운 성향의 남자들이 많이 걸려요. 뭐, 이런, 야, 새끼로 나와봐! 뭐, 이런 조폭 스타일들은 절대 안 걸려, 이런 거. 아시겠죠? 그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막 하고 싶은 욕 있으면 확 해버리고, 막, 예. 이런 타입은 안 걸려. 그래서 또 여자들도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여러분 또 우리 친척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수철이 막 퍼붓고 막 병신 같은 놈아 막 이래 싸다가 그런 사람들은 또 뭐가 없다 그래요. 뒤끝이 없어요. 그러고는 까맣게 잊어버려.
그 우리는 꽁 하는 자가 면역성 성격이 돼가지고 그 뒤끝 없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 우리는 뒤끝이 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 특택에 이렇게 많이 웃고 이제 말을 많이 표현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자가 면역병이 다 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스트레스를 꽉 많이 준다든가 그러면 이 엉덩이 관절이 시큰시큰해요. 아시겠죠? 예. 네. 참 사람이란 게 이게 참.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상환이도 그런 타입이었어요. 애가 지금 185kg고 막 굉장히 쾌라고 그러는데 어릴 때 굉장히 이런 타입은 수줍음이 많아. 수줍음. 그래서 상환이를 붙들고 제가 태연이하고도 하고 좀 이제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상환이를 붙들고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애가 막 진땀을 흘려서 그 제가 붙잡고 아니야 이 이상구 박사도 웃지도 못해가지고 웃는 연습 했잖아. 너도 이런 거 연습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녀석이 성격도 밝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유형이냐면 이렇게 뭐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거는 없어도 자가 면역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나를 너무 뭐예요? 육체적으로 혹살돼. 그런데 이런 여성들은 굉장히 유능한 여성들. 예. 그러니까 아주 능력이 많아. 일 처리도 잘하고 막 판단력도 빠르빠르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해요. 이거 좀 해줄 수 없냐? 저거 해줄 수 없냐? 그러면 이 사람들 이런 여자들은 그냥 기꺼이 뭐예요? 아 해드리죠, 해드리죠, 해드리죠 하다 보면 뭐예요? 뭐, 이모, 자기 잠도 못 자는 거야. 남의 일 해준다고. 그래 놓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잠을 못 자도, 다 일 처리를 착착 멋있게 이제 해주면, 아마 칭찬됐잖아요. 역시 미스 김이 최고야. 이 칭찬 중독에 걸리면, 이게 막, 자기가 병 걸린 줄도 몰라요. 그래서 막 자기를 막 밀어붙이면 막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이거 빨리 처리해 줘야지 이러다 보면 안에서 T세포는 뭐라고 느껴게 아, 이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일하고 과로하고 하는 거 보니까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협조해 드려 태연이 공부 잘하지? 공부 잘해. 공부 잘해 생겼어. 근데 이제 이 공부 잘하는 것도 이 병의 원인 중 하나야. 왜? 공부를 잘하면 1등을 유지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는 피곤해도 어떻게? 막 공부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나 자신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그러면 속에서는 T세포가 아, 이 사람 자꾸 죽으려고 한다 라고 T세포가 오해한다 말이야. 아시겠죠? 태연이는
공부 잘하게 생겼어. 벌써 태는 앞으로 크면 아주 굉장히 지금 뭐 되려고 그러는데? 태연이는 뭐 되고 싶은데? 선생님. 네? 선생님. 아, 선생님. 근데, 그래서, 그래서, 태연이는 선생님 돼도 참 좋은 선생님 될 거야. 그래서 벌써 이 나이에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 네. 어른 뺨쳐. 그렇지? 그래서 벌써 어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해서 나 같으면 절 그렇게 안 할 텐데 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거 참 현명하고 그러나 많이 힘들어 아시죠 많이 힘들어 그래서 이제 태연이 같은 이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갔다 근데 주위에서는 태연이는 착하기로 뭐예요? 소문났지 벌써. 그래서 그 집에 착한 며느리 봤다. 근데 태연이도 이제 착하다는 칭찬을 좋아하지 않을까 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코 이게 어떻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났다. 아시겠죠?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면 다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다들 막 시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막 부정적인 소리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태연이 보고 태연아 니네 시어머니는 어떠니 그러면 태연이는 뭐라 그러겠어? 우리 시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야.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게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태연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얘기를 내 마음 속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 아시겠지? 그다음 이제 그 친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친구가 엄마야. 그래서 엄마에게라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 그래서 내가 좀 어려 보이고 유치해 보이고 내가 좀 착하지 않고 나쁜 애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거를 엄마한테는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엄마한테는 내가 마음 놓고 다 털어놓을 수 있어. 라는 엄마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믿음, 신뢰. 신뢰를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태연이 같은 애들이 엄마에게도 잘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도 계속 나한테 어릴 때부터 뭐라 그랬으니까? 착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도 보니까 착하게 생겼어, 그렇지? 남편한테는 착한지 안 착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엄마도 자꾸 무언 중에 태연이한테 엄마처럼 착해야 돼. 그러면 태연이 생각이 아 지금 내 마음 속은 엄마만큼 착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 속에서 눌러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도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 엄마도 착한 것 같지만 엄마도 사실은 안 착한 생각 많이 해. 이래서 태연이하고 맞춰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래야만 병이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고 막 뭐예요?
맨날 면역 억제제만 주면 애가 죽어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건강식하고 운동시키고 그러면 T세포들이 이야 이제 좀 살맛 난다. 그래서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됐던 T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T세포가 더 이상 췌장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췌장은 잘 보존이 되는 동시에 옛날에 그 잘못 변질됐던 T세포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손상을 입고 변질된 췌장이 세포가 하나 둘씩 재생을 하기 시작해. 예.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태니는 병원에서 세상에 가망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어. 아시겠죠? 가망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망 없다. 그러면 지금 살아 있는 그 자체부터도 뭐예요? 괴롭고 힘들어. 그럼 그 자가 면역병 자체를 더 악화시켜. 지금부터는 태연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 희망이 있어. 아, 나도 나을 수가 뭐요?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태연이의 뇌파가 달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체 전자파도 달라져서 새로운 생체 전자파가 막 T세포 유전자한테 회복되라, 회복되라, 회복되라. 그럼 T세포가 싹.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막 인스턴트 푸드 먹고 건강에 나쁜 음식 먹고 막 이렇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T세포는 뭐예요? 지금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음식이 들어와서 또 T세포를 고통스럽게 하면 이 자가 면역성병이 아주 많이 악화돼. 그래서 지금 타고 와서 와서 아 이제 음식도 건강식이 되고 이제 운동도 하게 되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이렇게 되면 T세포들이 외부적으로도 뭐예요? 아 환경이 좋아져서 그리고 이제 생명도 받고 하면서 유전자가 그 생명으로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다시 뭐예요? 회복이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데니처럼 이런 자가 면역성 당뇨병, 제1형 당뇨병 환자들, 이 낳는 애들을 제가 한 4명인가 봤어요. 그 중에 미국 여자애, 태연이 나이하고 똑같아. 한 10살 된 미국 여자애도 낳고, 그 다음에 그 시카고에 살던 그, 아유, 이름을 잊어버렸네. 남자아이인데, 걔는 그 당시에 5살밖에 안 됐어. 그래서 강의도 잘 못 알아듣고. 근데 엄마가 참 잘했어요. 그 걔도 한 1년 반 지나고서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7살 난 여자아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주 너무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엄마가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얘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게 주로 나이가 조금 들어야 생겨요. 근데 얘는 소아성 류마티스 성관절염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류마티스 성관절염. 근데 그 소아성들은 굉장히 이게 상당히 악성이에요.
근데 이제 17살짜리인데 이게 막 손가락도 막 이렇게 나중에 손가락도 이렇게 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막 마귀 할멈 손가락처럼 이렇게 되고 그래요. 아주 참 보기에 정말 힘든 그런 상태로 이제 변질이 돼 가지고 왔는데. 아따 이 얘기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하네. 오랫동안 잊어버렸다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근데 한국서 미국으로 온 거야. 뉴스타트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앉아서 어쩌다가 얘가 이렇게 아기 때부터 이렇게 루마시 그 유전자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그 뭐 아기가 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누구 때문에 걸린 거예요? 엄마예요. 아시겠죠, 엄마. 그래서 앉아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해도 감을 못 잡겠어요. 그 이제 엄마도 무슨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도 그런 거 걱정도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불쑥 뭐라고 말하느냐면 얘가 나 때문에 병 걸렸다는 거예요. 내가 걸려야 될 병을 얘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임신 중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여러분, 그 고약한 시어머니는 진짜 고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참. 이제 그러니까 막 죽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가 울면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자기는 뭐 임신 중에도 괜찮았고 뭐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받을 벌을 딸이 받았다고 불쑥 하는 말에 제가 그래서 앉아서 다시 물어보니까 세상에요. 임신 중에 죽으려고 이거를 세 번 그었대요. 네. 그러니 이제 진짜 죽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고스란히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애기한테 갑니다. 네. 고스란히. 네. 애기한테 가요. 그 엄마의 뇌파가 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애기하고 엄마는 통해가지고 있는데.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시어머니고 이 딸에게는 뭐 할머니지.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항상 이 외 손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전생에도 죄가 많아가지고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관절염에 걸려서 태어났다는 거라. 할머니는 계속. 그래서 이 딸은 자기의 병의 원인을 뭐라고 알고 있어? 자기 전생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생에 죄를 가만히 마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관절염에 걸려서 벌을 받고 있다고 그런 엉뚱한 미신적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신이란 게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이 미신이란 것은 완전히 비합리적 생각을 막 그냥 그게 사실인 것처럼 뭐예요. 내가 꽉 믿고 있는 게 미신 아니에요. 참
요즘 한국에 이 미신이 점점 약화돼서 참 좋긴 좋은데. 아! 이제 엄마가, 그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세 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했다. 너 말을 듣고 얘가 막 눈이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 듣는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야. 엄마, 진짜야. 어,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죠. 엄마가 그렇게,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네 T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야. 왜 밝아지게? 전생의 죄하고 상관이 뭐예요? 없는 거고, 우리 할머니를 보면, 우리 엄마가 죽고 싶을 만, 뭐요, 했다라는 것을 이 손녀도 알고 있는 거야. 진짜로 우리 할머니는 나쁜 할머니고, 우리 어머니가 죽고 싶을 만 했다. 그래가지고, 이 딸은 아주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래. 그래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랬다는 걸 깨닫고, 엄마! 그 얘는 뭐에서 풀려난 거예요? 전생의 죄로 신으로부터 자기가 벌을 받고 있다는 그 미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상구 박사님이 설명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할머니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이제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너는 뭐예요? 너는 이제 병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전생에 죄가 많아서 신이 벌을 내리면 그 날 가망이 있어 없어? 없죠. 전생의 죄를 어떻게 하겠어? 그 애는 그거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뉴 스타트를 하면, 지금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죠? 내면의 환경을 바꾸고, 네.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되면, T세포가 잘못, 나쁘게 변질됐던 T세포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면, 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얘가 우울증에서부터 확 해방된 거야. 해방된 거야. 근데 얘가 어릴 때 피아노를 잘 쳤대요. 그래서 확 해방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환자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 바깥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상담을 끝나고 나가보니까 다른 환자분들이 이제 둘러서서 보고 있고 얘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거야. 왜? 자기는 앞으로 나와서 피아노를 계속 하겠다. 이런 희망을 얻어. 그래가지고 얘가 생각이 확 바뀌고, 그래, 나는 날 수 있어. 그래서 뉴 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이 류마티즘 관절염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태연이도 완전히 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뉴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
제1형 당뇨병으로 회복한 환자 제1호가 돼가지고 나중에 여기 또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뉴스타트로 병원에서는 절대로 안 낫는다는 병을 극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는 그런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